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저녁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 저녁 소제, 저 저녁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신앙의 알곡 중에도 알곡이라는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기를 믿고 축원합니다.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신앙의 축정이가 되지 않고 이 알곡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케이스 마크니 뭐 보증품이라 뭐 보증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항상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에 특별히 이 사사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원에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나 자에 의해서 항상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육체는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몸은 더울 때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더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적이 일어날 때는 국가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라. 중국을 주의하라. 그런 말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 두려움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는 우방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일본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소련은 우리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조그마한 우리 한반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속지 않기 바라고 또 우리 중국은 주의하지 않는 우방국가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빨리 붉은 모든 무신론에서 신본주의 나라가 되고 무기 대신에 복음을 들고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척 학대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사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4장에서는 큰 접전이 있었고 오늘 읽어드린 이 5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강한 학대하고 구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그 가난 큰 그 야빈 왕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꼭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움이 되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빈 왕을 이스라엘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고 하면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방법이 다 실패됐을 때가 실패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길만 있습니까? 올라갈 길. 참 똑똑하십니다. 네. 올라갈 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려갔다는 것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내려가서 성공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방법과 수단은 도저히 여기에 성공의 정상에 이를 수 없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사기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더불어 선지가 노래한 시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게 야긴 왕이 힘을 가지고 대지게 오는데 이보다도 더 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팍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큰 높은 빌딩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냥갑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밑에서 내려갈수록 그 빌딩이 몇 층이 안 된데도 태산같이 높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땅에서 사람 심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성을 쏠 때 그 비행기가 담자리 같이 붙어서 따라서 올라가서 나중에 자기 혼자 내려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축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딱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아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종종 했지만은 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 각 나라의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파리가 있고 미국에 파리가 있고 뭐 영국에 파리 날 짐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도 때로는 이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어디 비자를 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날개 힘이 있어가지고 파리가 태평양 바다를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방법은 머리 큰 사람 머리칼 속에 쏙 들어가서 가만히 좀 인내하고 답답해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잘 붙어 있으면은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공항이 딱 내렸을 때 날아가면서 이민 왔다 하고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믿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사모하는 자의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진퇴양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그럴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밤새도록 아우성쳤는데 밤새도록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바람벽으로 바다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누가 따랐습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이 강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막 따르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까지 건널 때에 이 애굽 병렬도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24장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지럽게 하는 것은 정신 혼돈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그 모든 판단의
그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고 마치 한 이후에 뭐 살을 잘라도 감각이 없고 뼈를 톱으로 잘라도 감각이 없듯이 그렇게 혼돈 속에 빠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은 병거 바퀴를 벗겨서 막 뽑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달리는 병거 바퀴를 하나님 막 뽑아가지고 버리니까 전부 다 바퀴들이 닫혀박히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때에 그들이 소리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애굽을 치시는도다. 도망가자 하고 쳐놨는데 도망갈 때 그 뒤에 더 내려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 중에 물이 합쳐져 가지고 도망가다가 물 속에서 우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을 갈라놓을 수 있으며 또 따로는 뒤에 애굽 군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바퀴를 뽑아서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또 도망했지만은 살 길로 피할 길로 그렇게 저들이 안식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저들은 수장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민들은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또 하나님이 절대 무관심 갖지 않고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무너무 그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 자, 우리 하나님이 젖먹이는 어머니는 아기를 잊을 망정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마 짐승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쁘다고 합니다. 다 짐승들은 그게 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사람은 새끼가 아니라 자네지요.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짐승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륜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멸하고 멸망받고 저주받고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지시한 것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경고해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적자같이 보호해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대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톤은 항상 그 아프리카 흑암 대륙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힘을 얻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담대했고 끝까지 선교사의 사명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예비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아이들 손꼽장난하고 그 아이들 어릴 때 뭐 조그만한 길바닥에다가 살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부엌이고 이건 안방이고 여기는 뭐 어? 여기 식당이고 애들 차려놓고 재미있게 그렇게 노는 것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 그거 우습잖아요. 어? 손장난하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보면 우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거 정말 잠시 머무는 세상인데 첫째, 천만은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또 아무리 쌓아놔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그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언제 농사하며 언제 양식을 싣고 와서 40년 동안 가면서 먹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심어서 양식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가면은 만나가 쏟아져 있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꼭 하루 것만 거둬서 먹게끔 돼 있지 욕심이 많아서 이틀 거 사흘 거 일주일 거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다 폭삭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일주일 거 거둬놔야지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딱 거치면 나는 굶어 죽을 텐데 이거 한 달 끝이라도 좀 모아놔야 내가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책임져 주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 새 것으로 너희들이 먹을 때까지 내가 다 책임 예비해 놓느라. 하나님께서는 예비 놓았는데 우리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영문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했어요. 하루의 양식입니다. 평생의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짧게 해서 주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을 구하고 그날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1년 거 양식이 있으면 일도 안 하고 그럼 앉아서 쉬고 먹고 지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일해야 됐냐? 나의 것은 하루 양식으로 세 끼도 많은 건데 한 하루에 100끼 먹을 거 주고 하루에 1000끼를 먹을 수 있는 거 주는 것은 왜 주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욕심을 피우면요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욕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싸워서 승리를 주듯이 우리 생활에도 우리는 생활에도 전쟁입니다. 예? 산업 전쟁이 있습니다. 또 정보 전쟁을 합니다. 기술 디자인 그것도 서로 전쟁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거 그거 입수하기 위해서 모든 이 지금은 전부 다 정보화 시대. 그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예? 불법된 것을 절대로 그것은 독약이고 토해야 내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재정관리도 있고 또 전체 관리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성물입니다. 우리가 성물을 다룰 때 깨끗이 다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주감사절 때 보면요. 어떤 분은 하나라도 교회에 갖다 놓고 교회의 것을 절대 자기가 이 쓰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죄송스럽게 한 분인가 하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예? 그 남아있으면 뒷주머니에다가 어떻게 하면 저거 누가 가져가나. 여러분 교회는요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바치지는 곳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제일 복받는 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생각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 종들도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이에 타산을 하면은 복이 안 돼요. 내가 주의 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이 오느냐?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인간적인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뿐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돕는 여러 요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는 복이고 그것은 하나의 그때그때 아스피린처럼 임시로 도금질한 것 같이 잠깐 동안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를 잡으면 다 싸울 곳이 없도록 흔들어서 주시고 눌러서 주시고 만민에게 복받았다는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안고서나 화나 오나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기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원문에 보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제 이런 야비망이 침략해오고 할 때에 정말 이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런지 죽었는지 그것은 안 나타났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없어졌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없어졌다. 그럴 때에 이 도보라 같은 생명을 내댄 인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국랑시는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육탄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동작동 묵은묘지 가면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몸에다가 폭탄을 안고 적의 탱크를 파괴하기 위해서 몸을 산화시켜가지고 최전선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육탄용사입니다. 그것은 6.6대 최전방에서 자기 목숨을 이미 내놓고 자꾸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희생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 이권 없이 그런 사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나라의 국회의 뭐 의원들이나 재산 이렇게 목록 공개할 때 보면요. 그 두 살짜리, 세 살짜리가 그 돈이 막 수십억씩 쌓이고 땅이 뭐 수십만 평이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무엇을 지도할 것인가? 그렇게 재물을 착취하는 것을 지도할 것인가? 가르쳐 줄 것인가? 정말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희생이 있을 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싹을 드는 것입니다. 촛불이 녹아져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할 때 촛불처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시킬 때 그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선지는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정말 목숨을 전쟁터에 가서 이를 각오를 하고 여자지만은 일어나서 그것이 오히려 큰 역사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도보라라는 뜻은 벌이라는 뜻도 되고 꿀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 그는 랍비돗의 딸로 아내, 랍비돗의 아내로 있으면서도 자기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럴 때 하고 일어난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공군 공중쇼가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그 비행기 그 쇼가 있었는데 그 아주 애띤 여군이 여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가 하늘을 지키다가
그냥 순직을 당했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도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은 비행기는 그냥 자가용 운전, 차 운전하기도 아주 애띄고 어떻게 저 손으로 차를 운전할까 그렇게 아주 곱게 생긴 자매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이제 조종실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이륙할 때 무슨 보고 속으로 막 박수가 나와요. 참 용타, 네가 바로 당신이 바로 더보라 여신이다. 예?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어려울 때 어진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반드시 나라가 잘 되고 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보라 인자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장관이 도전해 올 때에 그는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일어나서 그 가난 군대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 남자도 한몫할 수 있지만은 여성들은요 더 큰 몫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매일 교회를 바꾸면서 부모님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큰 교회는 남자들이 세우고 일은 여자들이 끝내요. 남자들은 소리는 큰데 일은 아는 것은 여자들이 생명내고 해요. 교회가 여자들이 없으면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일을 한 절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오늘에도 처리가 맺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은 숨막 코막고 입막 막으면 5분 안에 죽지만은 여자는 2분이 더 강하고 독하고 해서 7분이 갑니다. 응? 여자가 더 강해요 보면.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일으키고 이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보면은 남자가 똑똑해서 된 통계보다도 여자가 똑똑해서 남편을 출세시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렇다고 또 막 여러분들이 남편 출세시킨다고 남편 가만히 있어 내가 함께 막 그렇게 또 선수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우리 여성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약하면서도 강함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큰 승리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승리 있었던 것은 여기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영소자들이 영소라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막 헌신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서 합심을 했습니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한 데 모았습니다. 힘을 한 데 모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에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를 받아도 혼자 못하니까 아론과 후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3층천까지 올라가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은 성도들에게 항상 Pray for me.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항상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칠 때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혼자 힘 가지고 안 했습니다. 반드시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또 신라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했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의 지체가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만 없어도 달려가지 못합니다. 두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어느 지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온 전체가 다 힘을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체입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힘을 합치고 한 대 뭉치고 함께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반드시 야빈 왕을 채우시고 승리한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